이분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참 많이 뵀었죠. 센스 있고 톡톡 튀고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인 강의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계시는데 이분이 Y 시크릿 하시는 회사 소개 말고 가슴 속에 있는 나만의 Y가 궁금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참 꿈 많은 청년이다, 열정 있는 청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슴 속에 있는 진솔한 Y, 모자 다이아몬드 중에 자를 맡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박세훈 사장님 환영해 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설명드리면 저는 할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으신 저희 아버지와 20년이 넘도록 다단계에 빠져계신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으셨지만 저는 다단계를 물려받아서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어릴 때는 지금이랑 많이 틀리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어릴 때 사진 보여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릴 때는 예쁜 어린이 선발대 나가서 금상도 받고 되게 인기가 많아서 광고도 찍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막 그 연애 이런 활동을 좀 하다가 태권도를 만나게 돼서 태권도 선수로 10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근데 저랑 성격이 제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억세 보이는데 남한테 이렇게 시합장에 나가면 옆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얘를 이겨야 되는데 난 얘 때리질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조금 남다르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많은 걸 경험시켜 주셨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너가 그걸 이겨내야지 너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입식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정말 어느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운동을 관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태권도 10년 했다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가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쟤는 태권도 10년 해서 쟤랑 싸우면 안 돼라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제가 어머님한테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공부는 누나 시키고 저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단돈 1원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노가다에 가서 3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노가다도 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직업군들을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사회생활 할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혼자 자립해서 살아나갔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사장님들, 집에 계신 자녀분들이 분명히 걱정되실 텐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자녀도 분명히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딸감은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이게 명도 아세요? 혹시 이게 소송으로 졌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한테 가서 집행하는 거예요. 어깨에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서 그런 일도 했었고요.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업계에서 나름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잡지에도 스니커 매니아라고 소개가 됐었고요. 이건 대학교 기숙사 방인데 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신발이랑 옷밖에 없습니다. 신발에 그렇게 빠져 살다가 제가 선택하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기 힘들겠지만 내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산으로 유학을 떠나서 신발 제조공학을 전공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발직공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혹시 신발을 안 하면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서 마케팅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였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신발을 통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탔었고요. 상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기업들이 서울에서 나온 분들이 가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방대, 소위 말하는 지잡대지만 이런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런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남들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근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늘 한결같은 것과 열정을 제가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직장 다녔던 상사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드워커란 이야기였어요. 근데 전 그게 저한테 올 수 있었던 계기가 제 군 생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병대 특수수색 때 전역했고요. 이렇게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강원도에서 포항까지 400km를 걸어오는 걸 2년 동안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교관들이 이토록 강도 높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바로 곧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12번! 아 실패하겠어! 실려가려고 지금? 아닙니다! 이거 풀어! 아! 풀어! 아! 따라가! 따라가! 앞으로 밀쳐! 앞으로 밀쳐! 앞으로 밀쳐! 저게 그 고무보트를 메고 4박 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옷도 못 벗고 밥도 안 주고 이런 훈련 받는 건데 여기 제가 보이죠? 원래 팀이 힘들어진단 말이야. 힘들수록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게 수색대의 조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도 느끼게 되고 그냥 힘들다라는 거를 힘들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관련된 자격증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운동에 관련된 자격증은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 하늘같은 스폰서님이지만 김진희 스폰서님에게 힘들어 보이는 순간 제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힘드실 땐 군대를 한번 다녀오시면 저는 스폰서십에 관련된 것도 해병대를 한번 갔다 오시면 스폰서십이 싹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일을 하면서도 돈에 제가 집착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서 제가 경찰특공대를 시크릿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찰특공대를 준비를 하던 도중에 2015년도에 늘 종종 따라다녔던 김진희 스폰서님의 대만 고상여행에 쫓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갔는데 다른 회사랑 시크릿은 많이 틀려 보이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내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크릿은 쟤보다는 내가 좀 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밥을 먹는데 옆에 머리가 좀 빠지고 껌잡잡한 여자애가 있는데 가서 사진을 찍으래요. 김진희 스폰서님이.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때는 사업을 안 할 때라서 어느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아주 영광스러운 사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시크릿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시크릿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시크릿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 아메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테이프 이런 책자들 저는 저희 김진희 스폰서님을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이해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동남아 동네에 남아 있는 제 친구들이랑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늘 보이시는 이상환 사장님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술 먹던 친구들이 시크릿을 만나서 친구의 사촌 누나까지 끌어들이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긴 제 군대 동기인데 애틀란타에서 유학한 군대 동기를 통해서 애틀란타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참여한 사진이에요. 이 심재영 선생님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정교회장, 정교구회장, 군대까지 같이 갔습니다. 시크릿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심재영 사장님이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플래티늄이 돼주었고 이 심재영 사장님의 아버님까지 같이 플래티늄이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군대의 제 쫄병이에요. 이 쫄병도 같이 시크릿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폰서님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와우 파티 좀 해달라고 감히 부탁도 드릴 수 없는 한 분은 제가 후원을 요청해서 같이 미팅을 나가면 제 지인들이 너네 엄마니까 했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처음에 한두 번만 같이 다니고 미팅을 같이 갈 스폰서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폰서님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에게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폰서님이 정말 많다는 건 사장님의 사업에 큰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가족 사업이라는 건 잘하면 부모 덕, 못하면 내 탓입니다. 저희 아버님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시크릿 사업을 더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미팅을 했습니다. 이 총각 때 남의 집 주방에 가서 같이 대본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뭐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베트남에도 항상 대본고를 들고 다니면서 같이 미팅을 계속 했었던 이런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일부만 한 건데 제가 시크릿 하면서 만났던 명함들이에요. 저는 시크릿 사업을 통해서 제가 밖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게 제 인생에서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저도 상상하기는 힘들었었고 과연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꾸준히 그냥 정말 일처럼 미팅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싸우는 카톡 내용이에요. 저 신발과 교수님이라서 저 신발 취업을 많이 시켜주셨던 교수님인데 다단계 냄새 난다 그래서 다단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꼭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자극제가 됐었고요. 이 심재영 사장님이 2년 동안 거부했던 친구예요.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친구와 이상원 사장님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이 친구가 사진 찍고 이런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해병대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크릿 사업을 만나자마자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시크릿 사업을 하는 한 너네들은 선착순으로 내 밑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사장님들이 지금 거절 받으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가족이고 저희 누나 매형 저희 와이프 저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시크릿 성공을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정의자 스폰서님,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32년 동안 제 인생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꼭 다이아몬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이 시크릿 사업이 꼭 돈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가지의 꿈들을 더 큰 꿈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더 큰 꿈이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사장님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